와, 앞모습 진짜 대박이다. 저 표정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쌉입니다. 제가 CES 2024를 보기 위해 현재 미국에 왔습니다. 다만 이제 CES 시작하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좀 도착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도착하니까 좀 심심해서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테슬라에서 새롭게 공개된 사이버 트럭을 보기 위해 요 LA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촬영을 하러 왔어요. 사이버 트럭은 2019년 11월 21일에 공개되긴 했는데 역시 이제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맨날 말하는 그런 이제 타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정품 인증답게 2023년 11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한 테슬라의 풀사이즈 전기 픽업 트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저것도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때쯤 이제 정식으로 인도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긴 했어요. 왜냐면 2022년 4월 7일에 그 테슬라에서 발표를 했었잖아요. 기가 텍사스에서 모델 Y랑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곧 사이버 트럭의 출시를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출시한 거예요. 사이버 트럭의 첫인상,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던 것에 비해 사이즈가 진짜 커요. 야, 이게 미국의 픽업 트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은 진짜 많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픽업 트럭의 디자인을 완전 그 틀을 깨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디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고경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해서 이제 되게 많은 이제 이목을 끌었거든요. 왜냐면 일반 자동차의 외판 같은 경우는 뭐 철이나 알루미늄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무려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어요. 그것도 두께가 3T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이렇게 된 이유도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성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좀 요런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루머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 있잖아요. 거기 스타쉽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303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일하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성형하기가 까다로워서 301이라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차 업계에서 이 소재를 사용한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스테인리스는 한번 이렇게 접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오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갖고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와, 미래에 온 차 같지 않아요? 사이버 트럭이 처음에 그 2019년에 공개되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탄차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불렛 테스트라고 해갖고 총으로 쏘는 테스트가 있었어요. 토미건이랑 글록이랑 기관 단총으로 막 이렇게 팍팍팍 쏴서 실제로 이 외판이 총알을 막아내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 그 영상에서는 또 1.8T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1.8T의 두께를 가진 건지 아니면 인도되는 실제 양산은 3T의 두께를 가진 건지, 네, 그게 조금 이제 헷갈리긴 한데, 아무튼 와,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게 되게 엄청나다. 유리가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쇠구슬을 던져서 안 깨지는 이제 방탄 유리까지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공개에서는 깨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인도될 때는 쇠구슬이 아니라 야구공으로 좀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 인도될 때는 아마 테슬라 아머 글래스라고 하나? 그 유리가 장착된 것으로 보여요. 이제 사이버 트럭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강도가 엄청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문콕이나 이런 찍힘,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미한 사고 정도는 사실 뭐 판금이나 이제 수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문제는 만약에 엄청 강한 충격에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수리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판금은 안 될 거고 그냥 완전히 그 부분 파츠를 교체해야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파츠가 되게 커갖고 이게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최근에 그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도요타 코롤라랑 이제 사고 난 이제 그런 이제 사진도 이제 돌았잖아요. 사이버 트럭은 완전 경미한 사고처럼 보이는데 코롤라는 거의 반파된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런 사고를 보면 진짜 단단하기는 엄청 단단한가 봐요.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앞쪽부터. 와, 완전 미래적인 자동차 느낌이 나면서도 압도적이네요. 앞에 라이트도 저게 레이저 블레이드 라이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자로 쭉 이어지는 게 어쩌면 소나타, 그랜저 그런 이제 라이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면적이 좀 넓고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제 눈 모양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요. 밑에도 이렇게 보면 중간에도 라이트가 좀 있죠. 아마 방향 지시 등 저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저기 밑에 중앙에 보면 카메라 달려있는 거 보여요? 이게 아마 사이버 트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것도 이제 센서나 이제 카메라로 이제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울트라 소닉 센서를 빼고 카메라로 대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이게 원가 절감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좀 쓰지 못하면서 말이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서는 이제 저렇게 카메라가 앞쪽에 장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이 조금 견인골인가 봐요. 와, 저 와이퍼 봐요.
일반 자동차는 와이퍼 두 개로 닦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하나로, 그냥 길쭉한 하나로 이렇게 닦아. 근데 저걸로 닦으면 이제 조수석 위쪽에는 약간 좀 그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닦는데. 어차피 와이퍼 닦는 목적은 테슬라 저기 위에 중앙에 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를 닦아서 이제 오토파일럿을 좀 이제 제대로 쓰기 위한 이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휠도 진짜 커요. 휠 사이즈는 20인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타이어 이제 두께가 있어서 이제 진짜 커 보여요. 한 23인치, 24인치처럼 보이잖아요. 바퀴랑 여기 휠하우스 사이에 간격도 되게 큰 것 같고요. 저것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진짜 되게 두껍게 되어 있는 것도 아마 차 무게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거예요. 차 무게가 거의 3톤이거든요. 사이드 카메라는 저기 이제 휀다. 네, 저기 가니신 쪽에. 도어 보면 원래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해서 도어 캐치가 있잖아요. 근데 도어 캐치도 없어요. 비필러 쪽이랑 뒷좌석 쪽에 보면 이제 버튼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를 터치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낀 게 지금 저기 안쪽 보잖아요. 대시보드가 앞쪽으로 엄청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최근에 레이 EV 탔을 때 느낀 것처럼 이제 여기 대시보드 앞쪽이 엄청 넓다 보니까 뭔가 이제 버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룸미러도 되게 짧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제 앞쪽 1열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휠하우스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열에서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2열은 따로 서스펜션이 눈으로 외관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여기 봐. 와, 이거 뭔가 이제 모업같이 만들어졌는데 저건 아마 플라스틱이겠죠? 여기도 일자로 쭉 이어진 게 요즘 자동차에 약간 좀 트렌드 같잖아요. 포르쉐도 그렇고 뭐 현대나 기아도 그렇고 저렇게 일자로 쭉 이어지는 라이트 되게 많이 쓰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쪽에 저기 지금 덮개가 있거든요. 저 덮개도 엄청 강하다고 해요. 저기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이제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마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실물로 보니까 생각보다 뒤에는 적재 공간이 그렇게 이제 좀 길이가 길진 않는 것 같아요. 일반 픽업 트럭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꽤 많은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다 하고, 특히 저기 뒤에 테슬라도 V12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V12도 110V, 220V 교류 전기를 쓸 수 있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고, 저 용량도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뭐 아이오닉 5에 들어간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용량으로 V12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에도 한번 적재 공간 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닫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저렇게 이제 외부에 저렇게 그냥 나와 있고요. 앞에는 스크린이 18.5인치, 뒤에 9.4인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트럭에서 이제 좀 신기한 기능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번에 이것도 이제 테슬라에서는 처음이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처음이 아닌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물리적으로 바퀴랑 스티어링 휠이랑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바퀴도 후륜 조항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좀 회전 반경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스티어링 휠이 막 360도까지 돌아가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180도까지만 돌리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이제 회전 반경을 줄이면서 좀 더 이 큰 차를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해요. RWD, AWD, 그리고 비스트, 이렇게 세 가지의 모델이 존재하고, 인도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AWD랑 비스트는 현재 이제 2024년에 계속 인도될 예정이고, RWD 모델만 이제 내년부터 25년도부터 이제 인도된다고 하거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RWD가 400, 이 AWD가 547, 그 다음 비스트가 515km를 갈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해요. 제로백도 각 6.7초, 4.3초, 2.7초로 3톤 정도 되는 픽업 트럭인데 제로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공개될 때 재밌는 게 있었잖아요. 포르쉐 911이랑 이 달리기 테스트, 이제 제로백 테스트를 했었는데 사이버 트럭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뒤에 911을 싣고 견인을 하고서라도 911을 이긴, 뭐 이제 그런 이제 모터 출력, 견인력, 와, 그것도 보면 힘이 진짜 좋긴 좋은가 봐요. 근데 테슬라의 이제 약간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면 모터에 대한 출력은 되게 좋고 그 제로백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을 운동 성능으로 쓰기에는 이제 사실 이제 타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 최고 속도는 또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배터리는 123kWh의 배터리, 그게 대용량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 2세대 4680, 네, 고 사이즈 원통형을 사용했다 하고요. 슈퍼차저 V4도 지원한다고 해요. 충전 시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스트했다시피 80%까지 채우는데 한 44분 40초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거 보면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충전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어쩌면 단점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발표를 보면서 레인지 익스텐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주행거리를 늘리는 건데 그게 123kWh의 배터리가 이제 바닥에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거기서 용량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트럭 적재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을 사용하면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옵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픽업 트럭의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옵션을 선택하시는 분은 모르겠네. 미국 사람들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면서 찾아보니 실제로 사이버 트럭으로 주행거리를 이제 테스트한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112km로 항속 주행했을 때 EPA 인증거리가 318마일인데 254마일로 인증 대비 80%의 주행거리를 보였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온도가 좀 좋은 상황은 아니고 한 8도 정도에서 테스트를 했다고 하거든요. 인증보다 이제 저온 환경임을 이제 고려했을 때는 뭐 이제 그럭저럭인 이제 그러한 주행거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었던 게 이 전장 시스템에 대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였어요. 테슬라에서도 사실 이게 어떤 정도 이제 예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2023년 3월 1일에 테슬라에서는 이 전장을 기존에 있던 이제 12V 시스템에서 48V로 바꾼다고 미리 밝혔어요. 이것도 자동차 업계에서는 1960년대 6V에서 12V로 바꾼 이후로 이렇게 이제 전장 시스템의 볼트로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바꿨을 때의 특징이라면 전력 효율을 이제 최대한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에서는 배선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되게 많이 줄이면서 무게 감량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료를 보더라도 그 배선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 시스템에 비해서 되게 작아졌더라고요. 그게 더 깔끔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그 48V 전장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케이블이나 이러한 이제 하네스들을 좀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됐다고 해요. 테슬라가 이 업계에서 처음 적용했으니까 아마 많은 자동차들이 점점 더 이제 뭐 많이 적용하겠죠. 와, 근데 또 지금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중앙 가장 높은 부위가 1열에 있잖아요. 그래서 1열은 키 큰 사람이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열은 머리가 닿는 그런 이슈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단차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각도에 따라서는 이제 단차가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는 전시된 이제 모델이라서 이제 좀 잘 맞춰진 것 같은데 각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것 같기도 하다. 와, 근데 진짜 이 디자인이 완전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에요. 근데 제가 횡단보도 건너다가 이 차가 이제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야, 여기서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압도적이네. 와, 이거 타고 우리 촬영 나가면 되게 좀 멋있지 않을까요? 짐 싣기도 편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트렁크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요. 뒤에 적재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뚜껑 열고 싣고 뚜껑 닫아놓고. 미국에서는 또 차에 이제 귀중품 놔두면 도난 걱정도 많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 정도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면서 단점이라면 차가 너무 커서 운전하기 힘들다는 그것 빼고는 운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보다가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 보니까 너무 아담해 보이는데요. 가격은 단순 환율로 계산했을 때 RWD가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 원, AWD가 1억 1,500만 원, 비스트가 1억 4,400만 원에 이제 판매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초기 테슬라가 2019년에 밝혔던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랐어요. 한 50%에서 60% 정도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테슬라가 아마 이 시장에서는 경쟁자, 그러니까 전기 풀사이즈 픽업 트럭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격 측정을 한 게 아닐까. 찾아보니까 사이버 트럭의 스펙이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리비안, 그 R1T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좀 많이 유사했거든요. 스펙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게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세팅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절대 저렴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비싸게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평도 조금 있었고요. 한국에 출시되진 않겠지만 한국에 출시돼도 문제겠다. 주차할 때 싸움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뒷모습은 못생겼거든요. 근데 앞은 되게 귀엽고 멋있어요. 앞에 저 라인 딱 떨어진 게 진짜 멋있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이번에 저희가 테슬라 외관에 대해서 살펴본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외관만 촬영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도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음에는 시승도 해보고 실내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에서 그래도 테슬라가 꽤 많이 팔리잖아요.